안녕하세요. 비교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이야기는 디펜더스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 코믹스와 영화로 등장하면서 유명한 이 마블 시리즈, 이 마블 시리즈를 TV 드라마로 방영한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디펜더스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VD, 스트리밍 영상 대여 및 판매 회사인 넷플릭스가 방영하는 디펜더스 프로젝트, 세계관은 MCU에 속하고 있으며 이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 디펜더스, 퍼니셔가 방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어데블은 2015년 4월에 방송이 되었고요. 동명의 영화가 있었으나 이 디펜더스 시리즈 영상화를 기획하며 등장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지만 다른 감각이 초인적으로 발달한 맨 머독은 낮에는 변호사, 밤에는 슈퍼히어로 데어데블이 되어 뉴욕 헬스키친의 불의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시카 존스, 2015년 11월 방송되었고요. 소년 시절 가족과 차를 타고 가다가 화학물질을 싣고 가던 트럭과 충돌하여 가족은 모두 죽고 자신은 괴력과 부상 회복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사립탐정으로 활동하다가 자신이 죽인 줄 알았던 킬 그레이브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와 승부를 본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는 루크 케이지, 2016년 9월 방송되었습니다. 히어로의 삶을 원하지 않는 루크 케이지는 할렘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들에게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 악의 세력과 감추고 싶었던 그의 과거 모두를 마주하게 됩니다. 괴력을 소지한 후드티 차림의 전과자가 결백을 증명하고 이웃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언 피스트, 2017년 3월 17일 방송이 되었고요. 데니 랜드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지 15년 후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뉴욕으로 돌아와 시민권과 가업을 되찾기로 합니다. 하지만 뉴욕의 숙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인간 병기는 가족의 유산과 아이언 피스트로서의 의무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는 디펜더스, 2017년 하반기 방송 예정입니다.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 모두가 모여 디펜더스 팀을 이루게 되고요. 이들이 역대 최강의 적으로부터 뉴욕시를 지키러 나선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니셔가 2017년에 방송 예정으로 잡혀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이 디펜더스 프로젝트를 살펴봤습니다.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하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원작 코믹스에 있는 이 다양한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 데어데블 같은 경우에는 동명의 영화화도 있었으나 이제 미드 드라마로서 방송이 되고 있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히어로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모여서 나오는 디펜더스까지 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내용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비교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